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와 함께 북에서 넘어온 27살 김절진입니다. 친구인가? 네, 친구. 아, 친구구나. 친구. 네. 공항 때문에 이렇게 많이 피해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저희를 두고 떠나셔갖고 저희가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나가서 캔 죽고 윤희는 나가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 섞인 건 아니지만 윤희랑 저는 거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끔 만나러 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위험하거든요. 네, 맞아요. 공안에도 잡혀가면 북으로 넘겨지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게 네. 걸린 사람도 많으니까 항상. 야, 얼굴 어떻게 보기 힘드냐. 너 서울 살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멀리 가니까. 지역이 뭐니까 KTX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네요. 네. 경상남도 지역이죠. 대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그냥 드럼이 제일 힘들지. 제가 드럼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드럼을 전공 중이야? 실용음악과에서 하니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합칠 날이 저는 꼭 올 거라 믿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예술적인 부분을 일깨워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저희 최종적인 꿈이고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다르다. 꿈이랑 완전 다르지. 이사가 이거 가져가. 네. 윤희 오늘 음식 뭐 준비했어? 감자만두? 아 진짜? 그 만들어 왔는데. 아 진짜? 뭐야? 옥수수 옥수수 국수? 진짜 오랜만에. 국수. 차갑게 먹는 겁니까? 네. 온면, 냉면. 아, 여름에는 냉면. 그 요새 네. 옥수수면 맛있잖아요. 마라탕에 맛있죠, 맛있죠. 맞아. 예.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저거 좀 사다 해먹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먹어. 그냥 저기다 갖다 놓고서 담으면 안 돼?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게 귀찮아. 왔다 갔다 해. 귀찮아도 해. 자, 가져가. 저랑 한 번 진짜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졌어요. 꼼짝 못하는 사이구나. 그다음부터 막 말로는 대드는데 실제로 막 주먹 그렇게 못 쓰고. 저희 총 4명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가지고. 여긴 뭐 이성 감정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부하 느낌인데요. 짜야. 아, 싸마. 세상에 고생했다. 하자. 진짜 근데 이거 혼자 뚝딱 해버려. 그러게. 자, 설령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설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3살 됐어요. 조금 이따 먹자. 그래. 완전 밥을 먼저 먹자. 이거 만들어 온 거 먹어봐봐. 빨리. 저 감자만 더 맛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쫄깃쫄깃할 것 같아. 저거 어디서 안 팔아요? 맛있나 봐. 다행이네. 애들이 잘 먹는 국수 먹는 거 봐. 국수 먹어서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국수 먹이나 보다. 야, 너는 왜 뭐 북한에서 먹었던 거 그대로 맞나?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아, 그래? 둘이 친했었어요? 친했지. 야, 근데 엄청 싸웠어, 엄마. 중국에 있을 때 엄청 싸웠어. 맞아. 달고 갈 때 기억나? 기억나지. 그치? 그때 진짜 힘들지 않았냐? 산을 너무 좋잖아. 나 그때 그 배고파서 그 과일 한 개 주워먹고 밤새 더 했던 거 기억나. 그 산에서 아무거나 먹었으니.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왜 잘 데 없어가지고 거리를 울고 다녔던 그때 있잖아. 그때 진짜 그냥 진짜 어른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잖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잖아.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아이고. 먹는 거는? 못 먹고 그냥. 못 먹고? 네. 못 먹고 처음에는 애기가? 네. 그래서 한 2주 지나고 또 2주 지나니까 그때 막 병이 또 막 유행하게 전염병. 네. 그런 게 돌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40일 정도 40일을 네. 버텼어요. 그 거기서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막 완전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이게 사람이 지나가도 그게 잘 이렇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정도였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물 한 병이랑 이제 돈을 지어주시면서 세상에 꼭 살라고.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 어떻게든 그때 또 살아남았던 것 같아.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진짜 그냥 도망쳐서 살다시피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아무 꿈도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매일 이렇게 했는데 윤희는 지금 한국 와서 꿈이 있어? 뭔가 나를 위한 걸 이뤄야겠다. 여태까지 내가 엄마로 살았으니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못하는 선들이 벽이 있겠지. 벽이 있는데 또 간절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늦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은 20대니까 항상 응원할게. 꿈이 아직 20대네. 20대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지. 딱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고 그 새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치위생과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위생사가 요즘 없어서 못 구한대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없어서 못 구한대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지원이나 이런 제도가 그럼요. 있나요? 우리 탈북민들 지원하는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했을 때 학비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국공립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비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비를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네. 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아이고 또 밥 먹여야지 이제. 아, 애들은 저거 제일 좋아하지 않아? 간단하고. 맞아요. 제수했어? 너 머리 깎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우유랑 꺼내가지고 컵에 좀 따라줄래? 오빠 줘. 그래도 이사기가 많이 도와주네. 그러네, 그러게요. 엄마, 저 먼저 먹어요. 아, 먹고 있어. 먼저 존댓말을 해, 또. 우리 첫째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도 동갑이에요. 좀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요. 그래? 화가 너무나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화가... 우리 집에서 10살 같은 남자 하나 있는데. 아침이 되게 분주하구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이따 봐. 혼자 등교? 네, 바로 뒤에 학교가 있어요. 단지 안에 있구나. 네. 설아야, 큰일 났어. 늦었어.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 여자애들은 저 머리 묶는 시간 맞아요. 많이 가. 자, 문 닫고.
간절한다. 자, 서라. 멋있어, 저. 멋있어 지금. 완전 거의 하네. 척척하네. 아, 바빠. 계속 어디 가요 이제? 급하게 어딜 가는데?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시나? 어? 학교 갔네? 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어머, 엄마들이 오시는데요? 아하하! 안녕하세요. 아, 공부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되게 나이도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2년제라고 하더라. 바로 이제 입학 원서를 쓰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아, 뭐 꿈을 향해 막 달려가고 계시네요. 주부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군요. 오, 진짜 고딩 엄마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고딩 엄마. 40대부터 있으신데, 많게는 이제 70대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이가 없어. 맞아요. 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이제 현미경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현미경을 다 꺼내 보실게요. 지금 완전 고등학교 과정을 하나 봐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꺼내신 부분의 접안 렌즈가 어느 쪽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받으신 거에서. 아, 배웠는데. 나도 현미경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다시 다녀야겠네.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부분이 접안 렌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접안 렌즈를 저희가 받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눈으로 보는 렌즈와 사물을 보여준 렌즈가 연결돼 있죠. 이 부분이 경통이에요. 여기 부분이 경통. 경통. 아, 경통, 경통. 아이들도 중요한데 제 꿈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제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너무나 애쓰셨고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5분 준비 과정하고 10분 시험 과정에 대해서 할 건데 윤희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세요, 윤희 씨. 자격증만 딸 수 있는 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리스타랑 풍선 벌룬 아트 하고 있어요. 아, 여긴 또 이런 게 있구나. 지갑 고등학교처럼. 네. 아, 좋다, 정말. 너무 많이 했다. 만원. 윤희 씨 너무 많이 원두 많이 빼면은 감점이에요. 네. 네. 아까 감자 만드는 거 보니까 손이 크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제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결정하고 싶어서 일단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언니와 여기 앉아. 밥을 주세요. 밥. 점심 시간. 보니까 또 내 어머니들이라 사이즈가 큽니다. 한상 또 차리시겠네. 한상 차립니다. 한상. 숟가락으로 밥을 주세요. 밥. 밥 주세요. 이거 고추. 고추. 고추 나와야죠. 고추. 된장이랑 찍어 먹는 고추 나옵니다. 유기농 고추. 이건 또 뭐야? 이거 된장 볶아오라 그래가지고. 야, 묵은 김치냐? 아니 아니 햇김치야. 아니 이거는. 소풍 아닙니까? 운동이 아니면 도토리 도토리 먹을려? 즉석에서 점심시간에 뷔페지 어떻게 이게 점심시간 도시락은 아닙니다. 많이 가져왔어. 다 먹지.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드세요.
몇 명이냐? 우리? 몇 명까지? 야, 코코추 하나 먹어봐. 맛있어, 야. 오이꼬치라 맛있어. 공부 끝나고. 이게 점심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크겠는데요? 사람 많은데 한 사람만 빠져도 금방 표가 나, 이 사람은. 공부하다가 이거 갖고 왔어. 이번에 윤희가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축하해, 윤희. 축하해. 아유, 세상에. 삼 글도 잘 쓰나 보다. 재주가 많구나. 애기들 셋 기르면서 공부할랴. 기특하고. 아유, 너무 기특하고. 진짜 대단해. 맛있어. 굉장히 비벼 먹어도 나 안 힘들어? 힘들지. 공감력장. 학교 들어와서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낮에 하려니까 학교를 못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려니까 일을 못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진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모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밥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나오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막 이제. 아이고 그 조그만 책으로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냐. 많이 먹어.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안 힘들어. 힘든데 그 모습이 애들한테 비춰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맞아. 힘든데 제가 노력을 안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윤희를 생각하면 짠한 생각이 들어 항상.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젊으면 뭐 하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살면 다 낙이 오는 거야. 나 왜 이 장면이 가장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냐 막. 어우 너무 따뜻한데. 너무 따뜻한 분들이다. 나이 차이는 있어도 다 또 언니들이니까. 우리 윤희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해야 되는데 이 이모들은 그게 잘할 거야. 진짜 바람이야. 야 너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딱. 아 어떡하지 배부르다. 남았어. 하자야. 야 이거 먹은 거 다 먹는 거야. 나 풀리지 마. 윤희야. 네. 밑에 애들 잘 먹냐? 윤희야 냉겨놔라 야. 야 반찬 이거 어떻게 챙겨버려. 야 이거 너 이거 가져가. 갔다가 애들 애기들은. 야, 양윤이, 여 김치 너 날크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갖고 가. 항상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언니들 반찬만 집어와도 한참 먹겠는데.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윤희, 너 이 다음에 잘 돼가지고 우리 잊으면 안 돼? 당연하죠. 야, 공부 열심히. 이제 그럼 1년 다닌 거예요? 아니요, 올해 3월에 들어갔어요. 3월. 아, 네. 2년 남았고 1년 네.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럼 2년 졸업하고 나면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안 봐도 되고 학교 인정되고 네 그래.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학교여서 졸업장을 따는 거죠. 네, 좋네요.